리딩 파워 유형편 유닛 11 2번 들어가자. 빈칸 문제. 자, 이걸도 뭐 어법으로 낼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하면서 선생님 표시한 부분 얘기하고 내용도 그냥 간단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이제 그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야. 그런데 구조조정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 그 고대 파라오의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얘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한번 살펴보자. 많은 중간 관리자들과 일선의 직원들이 must feel like, 뭐야? 노동자처럼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노동자? 바로 파라오의 무덤을 건설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있는 노동자하고 지금 그 많은 중간 관리자와 일선의 직원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모든 파라오는 희망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그 무덤을 만들기를. 어떤 무덤이냐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deceitful, 속이는 디자인. 이 무덤을 뭐할 정도로, 이거는 such that이야, 뭐뭐할 정도로, 정도를 나타낸 부사절이다. 어떤 약탈자도, 그러니까 어떤 도굴꾼도 would ever be able to enter it, 거기에 들어올 수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파라오의 부를 훔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아주 복잡하고 속이는 디자인의 그 무덤을 만들기를 바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그래서 think of the laborers and the middle managers. 자, 그 노동자들을 우리 중간 관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지. 어디에서의 corporate restructuring. 자, 구조조정이지. 기업 구조조정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중간 관리자를, 그 피라미드를 짓던 그 노동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서 그 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들은 알았어. 뭐를? 그 무덤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이 would be put to death, 죽을 거라는 거. 자, 근데 이것이 바로 방식이었어. 파라오가 어떠한 기억이라도 제거하는 방식이었어. 어떤 방식이야? 어떻게 그 부를 찾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억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대.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은 어떻게 그 파라오의 피라미드에 들어가는지 알거 아니야. 걔들이 없어야지 실제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줄어들잖니. 바로 그 얘기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봐.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파라오가 그 작업장에 나타나서 그리고 물었을 때그 관리자에게 어떻게 묻냐면, How's it going? 어떻게 진행돼? Are you about done yet? 너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너 이미 끝났지? 이렇게 물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만약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니? 뒤지지? 그러니까 끝났다고 안 하겠지. 그러니까 not yet. 아직 안 끝났어요, 보스. It'll be a few more years. 몇년더 걸릴 것 같네요. I'm afraid, 유감이지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놀랍지 않다는 거야. 뭐야? 파라오가 살아있는 동안 얘가 지어지겠니? 안 지어지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다? 그 무덤이 거의 완성되지 않았다. 그 파라오의 생애 내에. 이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얘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지? 기업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일선에 있는 또는 중간, 그 중간직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그들의 완전한 감정적이고 지적 에너지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어디에? 그 구조조정의 업무에. 왜? 구조조정 다 끝나면 자기들도 여기서 이제 기업에서 죽는다라는 거는 잘리게 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만약 뭐 빈칸 문제 또 다른 거 나온다고 하면 뭐 중요한 부분이 이거지. 이 부분 정도 뭐 중요하겠고, 그 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아주 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글은 아니라고 하겠다. 알겠지? 일단 전체적인 흐름만 뭐잘 잡고 있으면 변형 문제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